자, 두 번째 시간으로 확률에 대한 규칙입니다. 앞에서 봤던 확률 카운팅만 해도 머리 복잡하죠? 순열과 조합의 곱셈의 규칙, 순열, 조합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했는데 확률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통계학을 포기하고 싶어져.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계산하고 이러는 게 중심이 아니고 왜 저렇게 나오는지, 왜 저런 규칙과, 그러니까 왜 저런 규칙, 식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 그럼 확률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복잡하죠?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겁니다.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암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테스트에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럴 확률이 90%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즉, 암에 걸렸을 때 테스트를 통해서 확진되는 게 90%예요. 자, 그런데 딱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테스트를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뭐 이렇게 쉬운 거를 문제를 내죠? 그죠? 90%잖아요. 자, 암에 걸린 사람이 테스트를 했는데 90%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반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은?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 90%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100이면 90%는 다 90%예요. 나 암에 걸렸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데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의사들도 대부분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 선생님이 오, 그거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거네. 이거 심각한 거야. 너 빨리 이걸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은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맞을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유방암에 나이가 들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거예요. 4, 50대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0.8% 정도 돼요. 그런데 유방암에 걸렸을 때그 유방 조영술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은 90%고요.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유방 조영술을 통해서 양성일 확률은 7%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양성이라고 검진됐다면은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양성이면 그 사람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이걸 갖고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의사들도. 그런데 A일 때 B일 조건과 B일 때 A일 조건은 틀려요. 그거는 베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전적 확률, 사후적 확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뭐 곱셈의 규칙, 뭐 합집합, 교집합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요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나올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이런 게 통계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확률 규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몬티얼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몬티얼 문제라고 하는데, 자, A, B, C 문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의 문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A, B, C 중에 만약에 내가 A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B, C 중에 자동차가 없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을 열어주고, 너 바꿀래? 라고 하면은 바꿀 사람. A에서 B로 바꿀 사람. 아니야, 나는 그냥 계속 A로 갈 거야. 자, 선택해 볼까요? 내가 A를 골랐어요. 난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간다. 손 들어 보세요. 안 바꿀 거야. 그냥 A로 갈 거야. 자, 손 내리고. 아, 난 바꿔보고 싶을. 나머지는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바꾸나 안 바꾸나 확률은 똑같아요, 틀릴까요? 똑같이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일까요?
다들 이분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그죠? 어? 갑자기 뭔 소리를 하시는 거지? 문 하나를 열었으니까 문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바꾸든 안 바꾸든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맞죠?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 들죠? 이게 몬티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확률의 개념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확률은 별개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헷갈려요. 그거는 통계를 잘하는 사람도 맞추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아 이런 게 확률이라는 거구나.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 또는 사전적 확률, 사후적 확률 말이 좀 또 어려워졌죠, 갑자기? 어쨌든 조건을 주어졌을 때의 확률의 개념입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저거를 합집합, 교집합을 잠깐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확률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여사건이라는 거는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다 수학 시간에 배웠죠? A가 아닌 거가 여사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교집합은 A하고 B하고 공통된 숫자죠? 여기에 교집합이라고 배웠어요. 표시로는 컵을 거꾸로 쏟아부었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온 거, 요거를 교집합. A하고 B하고 공통된 집합. 그죠? 집합이 아니고 여기서는 사건이니까, 이벤트니까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나오죠? 52장의 카드 중에서 빨간색이면서 퀸인 카드. 두 장뿐이 없죠? 그래서 52분의 2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표시되는 거. 그 다음에 합사건은 우아입니다. 뭐뭐 또는 뭐뭐인 카드. 자, 또는과 그리고는 틀리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는? 그리고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되는 걸 뽑는 거고요. 그게 교집합이고 합집합은 A도 되고 B도 되는 걸 뽑는 거죠. 지금 다 이런 것처럼. 자, 이런 게 우리가 합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합집합은 교집합하고 A, B에 있는 확률하고의 차이점을 보시면 아 여기서 P는 확률의 의미입니다. Probability, 확률의 의미예요. 즉 A하고 B하고의 합집합의 확률은 A일 확률과 B일 확률 빼기 이게 공통 두 번 들어가 있죠? 두 번 들어가죠? 요렇게도 하나, 요렇게도 하나니까 두 번 들어갔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되죠? 이런 건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에 요런 식이 나타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사전 조건, 사후 확률, 사전 확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마케팅을 수강하는 학생, 통계학을 수강하는 학생, 동시에 수강하는 학생. 근데 한 명을 선택했을 때 마케팅 또는 통계학을 수강할 확률은 해서 뭐 이렇게 계산해서 합집합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마이너스 해주면 이렇게 계산된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을 건데, 이 규칙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로 우리가 넘어가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과 오드 레이셔, 승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비, 즉 확률, 비율, 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잠깐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비율은 전체, 프로포션입니다. 전체 중에 사건이 차지하는 거 이거예요. 여자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여자는 전체 총 인구가 5200만 명 중에서 여자가 2565만 1000명이니까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 해서 49.99%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비라는 건 뭐냐면 남성 대 여성비. 그럼 뭐예요? 상대 비율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비율이 아니고 서로 상대 비율. 그러면 얘는 1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1이 넘어갈 수 없죠. 전체 중에 따지는 거니까 1이 절대 넘어갈 수 없고 얘는요? 1이 넘어갈 수가 있죠. 분자가 커지면 1이 넘어가죠. 그죠? 걔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비라고 합니다. 레이셔. 어떨 때 쓰냐면 승마할 때 4대 1 이런 거 있죠. 이런 혹시 뉴스에서 각록 들어보시죠. 배당률 해서 4대 2 배당률 몇십 배 배당률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런 게 이제 이 비율의 의미죠.
승자 대, 그러니까 A라는 말을 건 사람과 B라는 말을 건 사람이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받아간다는 그런 말인데, 자, 이런 비율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비율과 비, 우리나라 말로는 헷갈립니다. 실제로 많이 헷갈려도 하면서 써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승산비라는 거는 A라는 사건과 그렇지 않을 사건, 아까 전에 남자 대비 여자, 여자 대비 남자, 전체 중에가 아니고요.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를 비율, 레이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나타나요. 승마나 게임에서 사건 A에 반대되는 승률, 4대 1 승률, 이렇게 했을 때 1을 걸 거냐 4를 걸 거냐, 이게 4명 1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승자 쪽에 건 비율이 4명 대 1명 하니까 총 몇 명이에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총 5명이죠. 5명 중에 1을 했으니까 5분의 1 또는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를 비율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아니고 4대 1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ratio, 승산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나오죠. 4대 1로 계산하는 게 이게 ratio. 이렇게 하는 게 probability. 5개 중에 1등,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건부 확률, 이걸 배우기 위해서 확률 규칙을 한 거예요. 조건부 확률인데 잘 보시면 이거예요. 요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요런 식을.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막아져 있죠? 이건 뭐냐면 뒤에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뭐냐면 A가 일어났을 경우에 B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A 중에 A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요거죠. 전체 A가 일어날 확률 중에 A가 발생할 확률 중에 얘가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런데 얘는 B분의 A는 B, A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얘분의 얘가 일어날 확률. 자, 문제는 뭐냐면 얘는 똑같아요. 얘는 A나 B나 똑같아요. 그런데 분모가 바뀌어요, 틀려요?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에 A 숫자고 B 숫자고 A, B예요. 요게 50이고 요게 100이고 요게 10이에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자, 볼게요. probability A일 때 B일 확률은 어떻게 계산돼요? P의 A니까 50분의 맞나요? 50 중에 10개가 발생하는 거니까 전체가 50개 중에 10개가 발생했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그거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하고 반대로 P의 B일 때 A일 조건일 때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50개 중에 10개냐 100개 중에 10개냐가 중요한 거예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냐면 똑같다고 인식해요. 얘만 보고 똑같다고 인식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많이 헷갈려해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저런 걸 언제 이용하냐면은 여러분들 2학년인데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또는 CRM 수업에서 뭘 배우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물건을 샀어요. 자, A라는 물건을 샀어요. 이거예요.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그냥 B라는 물건을 팔았을 때와 A라는 물건 산 사람한테 B라는 물건을 팔았을 때 승률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우리가 상점에서 사람이 딱 왔어요. 자, B 사세요. 이런 거 하고 왔는데 A를 사가? 가서 B도 좀 사실래요? 하는 거 하고 쉽게 얘기할게요. 왔는데 마우스를 제가 컴퓨터 매장에 있어요. 마우스를 그냥 사가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키보드를 사가. 그럼 얼른 쫓아가서 마우스도 안 필요하세요?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더 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키보드를 산 사람이 그냥 마우스를 사갈 확률과 보다는 키보드를 산 사람한테 가서 쫓아가서 마우스를 사라고 할 사람 하는 게 더 살 확률이 높겠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연관성 분석이라고 해요. 이런 게 나중에 고객 관계 관리할 때 그냥 오면은 상점들한테 오면은 사람들이 뭘 사는지를 보고 있다가 또는 홈쇼핑 같은 경우 또는 인터넷 쇼핑에서 추천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A라는 책을 사면 B라는 책을 사라고 권해 주는 거 있죠. 교보문고나. 그죠? 그런 게 그냥 사면은 아무한테나 이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이런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로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해서 그 식을 만들어서 퍼센테이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A 책을 A를 사자 그러면은 B라는 책을 추천해 줘요. 왜냐면 연동돼서 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해 주죠. 그렇게 팔았을 때가 훨씬 더 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즉 단순하게 그냥 A만 사는 거와 B를 사는 거하고 A를 산 사람한테 B를 사는 거, 산 사람의 구매 비율은 전혀 틀리다는 얘기예요. 베이스가 틀려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런 걸 배우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그거 해서 경영학부 졸업생 미취업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계산하는 건 나중에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요. 요 뒤에 게 아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K전자는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키보드를 사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과연 컴퓨터를 산 사람에게 키보드를 사라고 추천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관성이 있다 그랬죠. 연관성 분석. 그 데이터 마이닝에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그 방법론이 있어요. 거기서 사용하는 규칙인데 이겁니다. 전체 100명 중에 그냥 컴퓨터를 사는 사람이 60명이 있어요. 이거죠. 우리 베이스를 먼저 보는 거죠. 자, 그냥 마우스를 산 사람이 50명이 있어요. 아, 키보드가 아니고 마우스네요. 죄송합니다. 키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라고 봅시다. 그냥 마우스를 산 사람이 50명이 있어요. 컴퓨터와 마우스를 동시에 산 사람이 40명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예요. 컴퓨터를 산 사람한테 마우스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를 산 사람이 몇 명이죠? 100명 중에 60명. 그 중에 컴퓨터 마우스를 동시에 산 사람이 40명이니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를 산 사람이 마우스를 살 확률은 66%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데 그냥 마우스를 산 사람은 50명이죠. 100명 중에 50명이니까 50%예요. 따라서 이 비율로 보면 그걸 리프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리프트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와서 오는 사람한테 아무나 붙들고 마우스 사세요 라고 했을 때는 확률이 100명 중에 50명이니까 50%라는 말이죠. 그런데 딱 지키고 있다가 컴퓨터를 샀어. 그럼 얼른 쫓아가서 마우스를 살래요 하면은 66%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오드 레이셔 상대 비율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50% 대 67%니까 어떻게 돼요? 1.33배가 높다는 거죠. 그냥 마우스를 오는 사람한테 아무나 마우스 사세요 이렇게 판매 전략을 세웠을 때에 비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컴퓨터를 누가 샀다 그러면 쫓아가서 마우스도 같이 사실래요? 하고 물어보면 판매 전략을 그렇게 세우면 그냥 오는 사람한테 마우스를 판매했을 때보다 몇 배가 올라간다고요? 1.3배가 더 살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비율이니까 아까 전에 비율 배웠죠? 레이셔. 리프트는 그 비율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는 1000명, 이거 100명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100명 중에 50명이니까 50%라는 말이죠. 얘는 66%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33배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기 교보문고나 아마존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책을 한 권 산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A책을 샀을 때 가장 확률이 리프트가 높은 책을 우선순위로 리스트해서 뽑아서 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판매고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분할표와 조건부 확률인데 이 조건부 확률을 이런 그래프, 이 표를 이용해서도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차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분석에서 나오는 문제니까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강 중심으로 하느냐 성비 중심 뭐 이런 거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그 리프트의 개념만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